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어제부터 매주 화요일, 수요일 함께하고 있는 강민 전문가 오늘도 나와 있는데요. 강민 전문가는 이 시간 동안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에게 방송 중에 공개해드리고요. 이 히든 종목의 이름, 종목명은 노란쪽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어제 많은 분들께서 함께 히든 종목 이름 유추해보면서 재밌는 시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원통형 배터리에 최대 수혜주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 종목 보니까 바닥을 최근에 찍고 가파르게 상승한 이력이 있고요. 시가총액마저 안정적이더라고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도 방송 시간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머니 키워드림 강민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첫 방송이었습니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1년 전에 했던 방송이기 때문에 네, 뭐 설레기도 했고요. 네. 긴장도 많이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약간 좀 긴장도 좀 풀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오늘 또 많은 내용들 제가 담았으니까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관심 종목도 한가득 주셔가지고 이 종목들 향후 흐름이 어떨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기대를 많이 하겠고요. 자,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부 1% 넘게 상승 나오는데 오늘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네, 일단 이 전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이제 지수 흐름들이 약간 좀 횡보하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상승이 좀 나와주고 이 연준의 위원들이 최대한 이제 뭐 보수적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심리는 아 그래도 금리 인하는 5월 달에는 한다. 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제 시간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더라도 여전히 상방입니다.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자, 여기서 그냥 조정일 뿐인 거지 지금 이제 DMI 시장의 강도를 나타내는 이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빨간색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전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자,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간다는 것은 최근에 이 저 PBR 말 그대로 이 지주사들 많은 이제 평가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반영이 되는 것들을 좀 기대하는 심리가 강한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 PBR 종목도 준비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까지 하방에 머무른 게 아닌가 했는데 자, 오늘 보시면은 이 차트 흐름을 추세선을 딱 봤을 때 지금 이제는 뭔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코스닥 하면은 뭡니까? 시가총액이 상위 쪽에 있는 섹터가 바로 2차전지죠. 2차전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에코프로가 5대1의 이 액면 분할에 대한 부분 발표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안 좋지만 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선반영되었다. 자,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 설 지나고 나서 조금 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자, 코스피 위주로 먼저 하시다가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2차전지 섹터 중에서도 분명히 좋은 흐름들이 있는 것들 제가 또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보시고요. 자, 오늘 보시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들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게 이제 나오는 그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이제 관심 종목들 어제 준비한 것과 오늘 비교해서 오늘 이제 흐름들이 다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나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DX 그다음에 바이넥스 SK 스퀘어 이런 종목들 개별주 종목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했다면 자 오늘 관심 가져야 될 것들 섹터별로 다 나옵니다. 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방에서 경직성을 유지하면서 추세가 이제는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인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 이번에 저 PBR 얘기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자, 지금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에코프로 얘기가 나오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아지면서 이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 철강 쪽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도 계속해서 계산될 수 있다. 자, 이런 기대 흐름이 조금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한 두 개 정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하이비전이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뭡니까? 카메라 모듈이고 검사 장비입니다. 카메라 모듈 어디에 많이 필요하죠? XR 기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들, XR 기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애플이라든지 삼성, 그다음에 LG전자까지 XR 기기를 다수 이제 출시하기 때문에, 자, 이런 하이비전이나 여러분들 하이비전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하시면은 나무가라는 종목도 3D 센싱하는 업체니까, 자, 이게 주가 급등이 한번 나와주고 그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 공략을 해본다면 좋은 이제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KT 하나, CJ, GS인데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양호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저 PBR 정책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는 게 2월 중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은 여전히 재료가 유효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늘 다시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 2월 중순에까지는 저 PBR 관련된 것들이 이제는 테마까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상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 지수도 좀 보면요. 어제 이어서 중화권 증시 오늘도 탄력 좋습니다. 항셍 1% 넘게 오르고요. 상해 종합도 0.6%대 플러스권 이어가네요. 전문가님께서 코스피는 일단 2월 중순에 저 PBR 관련해서 정책 나오니까 또 세부 사안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코스닥은 설 지나고서 좀 결정하자. 그때까지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 키워드림 강민 전문가와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세요. QR코드,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마련되어 있습니다. QR코드가 편하신 분들은요, 스마트폰, 휴대폰 꺼내 들어서 여기 이 QR코드가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 오른쪽을 찍듯이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인식되면 링크가 나타나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때 참여 코드 1278로 저희 머니 키워드림은 항상 통합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1278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데일리 대표번호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강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1278 참여 코드만 정확하게 외우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될 때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어제 내용에 이어서 조금 더 제가 알파로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 주제가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대 또 직장인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점심시간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생활하다 보면은 항상 시세를 놓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있는데 벌써 다 올라가 있고 빠져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직장인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자, 그런 매매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 조금 아이디어를 좀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주식을 할 때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수익 날려고 주식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게 공부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것도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 뭔가 이게 수익 나지 않는 수익과 관계없는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지 않나.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이제 수익률이 높은 학과가 어디냐 물어봤을 때 조사해보니까 심리학과, 뭐 철학과, 그다음에 뭐 인문학과 이쪽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았고요. 수익률 거의 꼴찌가 어디냐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약간 회계학과 이쪽인데 왜 그러냐면은 주식은 말 그대로 이런 펀드멘탈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펀드멘털도 하나의 재료일 뿐이라는 거죠. 실적 좋은데 주가 올라가는 경우 네, 있지만 주가 빠지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급등한다거나 악재가 나왔는데도 오히려 급등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아 이거 내용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바로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이 생기는 순간부터 아, 이 종목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마인드로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식은 뭐다?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 게임입니다. 그래서 심리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려면 이 심리가 어디에 숨어있다? 바로 차트의 모든 부분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초반에 강조드리는 분, 자, 이분입니다. 제시 리버모. 자, 월스트리트에서 영웅 같은 분이죠. 자, 이분이 이틀 만에 2조 가까이 빠른 시간에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은 역사상 이제 거의 최초지 않나. 자,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야 할 장세는 여러분들이 뭐 하나밖에 없다. 강세도 아니고 약세도 아니고 바로 추세다. 자, 지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안 좋습니다. 시장이 뭐 빠집니다. 그다음에 종목이 뭐 빠집니다. 종목이 급등합니다. 하락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여기 수치에서 지금 이 포인트에서 빠질 수가 있고 여기서 뭐 이런 자리를 돌파하면은 더 갈 수가 있고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먼 미래를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가늠자로 가늠을 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계좌 관리를 하는 게 그게 수익 나는 데 도움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앞으로 2차전지 뭐 몇 년 뒤에 갈 거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어느 가격에 어느 시점에 사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솔깃한 정보와 떠도는 정보를 오히려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뭐 실적이 박살 났는데 이거 가겠어? 이거 급등하는데 팔아먹어야지. 그런데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 많이 이제 경험하셨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아, 이거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에 맞춰서 탐욕과 또는 여러분의 공포, 불필요한 공포와 이제 불필요한 탐욕. 자,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된다? 바로 흐름.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주 쉬운 단어. 흐름. 흐름을 자꾸 체크해. 흐름 얘기 많이 하고요. 두 번째, 모양. 흐름에 대한 부분을 캔들이나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모양을 자꾸 체크해야지 자꾸 뉴스나 내용, 뉴스 저도 해박한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수익 나는 데는 결국에는 이런 모양이나 흐름에 여러분들 집중해야 된다. 오른다고 흥분하고 또 떨어진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어느 가격 깨지면은 아 시장에서 청중들이 떠나가고 있구나. 시장에서 심리가 완전히 붙었구나. 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주식이 오늘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모를 수가 있다. 악재가 일주일 전에 나왔지만 뭐 이게 사실 중요한가? 주가가 만약에 오르면은 악재가 사실상 이게 정보라는 게 소멸이 되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악재나 호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결단을 내야 돼. 지금 시세 테이프를 보면서 결단을 내리는 시점은 바로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다. 자, 그래서 우리 정보에 자, 정보의 이 거대한 홍수, 증권 게시판이라든지 뭐 넘쳐나는 노란 톡방, 그리고 유튜브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정보 채널이 많은데 자, 거기에서 속임수도 있고 불필요한 정보도 있고 감정 소모되는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지 아, 수익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솔직히 정보가 없어서 부족해서 수익이 안 난다? 말이 안 되겠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데 정리가 안 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자, 제 소개는 어제 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세 매매를 하면서 실제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떡하니 그냥 수익률에 대한 부분, 수익률은 워낙 여러분들도 방송이라든지 매스컴이든지 주변의 지인들도 많이 수익 나는 것들은 이 가장되기도 하고 많이 부풀려 오르기도 하고 여러분들 봤을 때 충분히 많은 부분을 보는데 결국 내 계좌에 수익 나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익률보다도 승률의 쪽은 집중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신뢰를 더 얻지 않을까 해서 실제 한번 승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목표가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실제 이 종목들 제가 작년, 저작년 걸쳐서 이 방송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이제 매주 하루에서 이제 이틀 정도에서 두 가지 종목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종목을 실제로 드렸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은 어제 이어서 추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은 집중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사람 심리가 다 이런 부분에 있어요. 주가 오른다. 사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자, 만약에 파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은 주가가 빠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심리에 어떻게 보면은 정중앙에 있는 바로 이렇게 추세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말 그대로 상승할 때 부분이 이 주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갈 때는 상승 추세 안에서 조정은 지금 이제 보조 추세라고 하면서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제 하락이 나오는 거 중요치 않다. 어차피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바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기본이에요. 자, 코스피는 상승 추세다. 자, 반대로 지금 코스닥은 어떤 입장이냐? 지금 딱 이렇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어요. 하락 추세의 주추세는 바로 하락하는 포인트가 주추세고 반등하는 게 보조 추세라고 하면서 보조 추세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상승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추세가 어느 정도 전환이 돼야 돼요.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 추세가 전환이 되었을 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뒤에 나오지만 코스닥에 대한 부분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다. 저점도 안 깨지고 있고 고점도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 안에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당겨서 자, 이게 하락하는 추세로 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나눠질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일봉인데 분봉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내에서 뭐 이렇게 추세 안에 추세가 있듯이 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제가 작년에 저작년이죠? 2022년에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 방송을 했었는데 자, 그때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 시장이 하락할 때 추세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삼심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될 때, 그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 그리고 조심해야 될 때. 조심해야 될 때 현금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실제 매수 버튼,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준비해야 된다. 준비 동작이죠. 열심히 한다. 자, 바로 현금에서 주식으로 바꾸면서 열심히 주식 매매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빨간색. 요게 이제 DMI라고 여러분들 증권사에 이제 다양한 이제 증권사에서 DMI로 검색하면은 다 누구나 설정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건 시장을 만든 지표예요. 종목에 적용하기보다도 시장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DMI를 설정하신다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약세 흐름, 강세 흐름 색깔이 나오는데 빨간색은 강세, 파란색은 약세가 되는데 자, 보시면은 자, 추세선을 딱 긋더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전환되었습니다. 추세가 전환되면서 자, 본격적으로 가고 있죠? 자, 이건 뭐다? 강세로 가고 있다. DMI도 빨간색이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갈 때 뭐 해야 된다? 열심히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만약에 추세선이
깨져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익률에 대한 부분 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손실 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간다, 진짜 이제 간다라고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공략을 하고 현금 확보했던 부분을 제대로 공략한다면은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승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심입니다. 관심.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앞서서 열심히 해야 될 때 추세가 전환되면서 돌파할 때와 다르게 여기서 보시면 좋은 의미.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추세에서 돌파하는 시점. 코스닥이 지금 딱 이런 시점인데 코스닥이 전환하는 시점. 자, 여기 초기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좋은 의미의 관심. 시장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초기. 이때부터 뭐 해야 된다? 주식을 산다가 아니라 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태세를 한다는 거죠. 자, DMI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초기에 집중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체되었을 때 아, 이제 드디어 간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수익 내는데 여러분들 수익률 게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관심이라고 하더라도 나쁜 의미가 있어요. 주가가 잘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전 저점을 깨진다거나 파란색으로 DMI가 변합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바로 조심할 준비를 해야 돼요. 나쁜 의미의 관심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한다. 이건 깨졌죠. 여기서부터 나쁜 의미의 관심인데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전환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DMI를 설정을 하셔서 파란색이 처음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조금은 내가 긴장을 해서 아 현금 확보를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만약에 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현금 확보를 서서히 하는 부분을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에서 현금을 이제는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자, 요거는 이제 나쁜 의미에서 관심이에요. 자,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마지막. 조심해야 될 때. 방금 말씀드렸죠? 파란색일 때 여기서 관심 가졌다가 추세가 꺾이고 꺾이고 꺾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속 주식 보유한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은 한 번에 다 반등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화를 했다가 추세가 전환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공략을 해야지 수익 나지 여기서 그냥 버틴다? 예, 버텨야 될 때가 있고 버티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구별을 잘 하려면은 역시 이렇게 추세 매매로 여러분들이 DMI라든지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주목을 잘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이미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진작에 돌파했죠? 돌파하고 거래량 늘어나고 자, 여기서부터 DMI 무슨 색깔? 빨간 색상.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강세로 가고 있고 지금 보시더라도 이전 고점 돌파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이건 이제 조정이라고 표현한다고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하락은 조정이기 때문에 막 저점을 이탈한다거나 자 그랬을 때는 약간 좀 걱정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코스피 중에서 지금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지는 게 뭐가 있냐? 저 PBR 관련주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현대차라든지 그런 부분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전반적으로 승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코스닥은 파란색이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 이제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강한데, 2차전지가 오늘부터 뭐 강한다. 이건 알 수 없지만, 아, 준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된다는 거 없어요. 무조건이라는 거 말고 아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해야겠다. 이제 전환할 수도 있겠구나. 뭐다? 좋은 의미에 지금은 관심 가져야 될 때다. 자 그래서 현금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이어서 이 뒤에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한 부분 자 저 PBR 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2차 전지까지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일단 상승 추세에서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좀 지속해서 조정 중인 점 짚어주셨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돌리지 못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강민 전문가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깊은 시장 분석 알 수 있는데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안하신 방법으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QR코드는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때는 화면 아래쪽에 오른쪽에 크게 네모로 띄워드리고요.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는 화면 위쪽에 조그맣게 띄워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가 있는 부분을 휴대폰 화면에 다 들어가도록 스캔하시면 링크 나타나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 비밀번호나 다름없는 참여 코드라는 것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1278 숫자 네 자리니까요. 이 네 자리 1278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머니 키워드림 전문가 노란톡방 들어오는 법 두 번째 문자 메시지죠. 저 이델리 대표 번호고요. 추후에 통신비가 따로 부과됩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희 쪽으로 강민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강민 전문가의 노란톡방 주소 URL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코드도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1278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처음으로 오픈한 단톡방이 되겠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바쁜 직장인들이 노려봐야 할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 PBR 관련주들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전문가님 나와주시죠. 네, 이 저 PBR 관련돼서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자, 원인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국인들이 완전히 뭐 공매도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왕창 들어왔다가 왕창 또 빠져나갔다가 완전히 이제 뭐 놀이터처럼 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이 뭐냐면은 주주 가치에 대해서 재고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다. 자, 구조적인 부분은 반도체나 우리 시장에서 뭐 자동차나 2차전지, 특히 이제 경기에 좀 민감한 섹터들.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형 주도 국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 구조적인 부분이 원인이라서 미국과 일본과 달리 어느 정도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경기 리스크가 좀 크다. 경기가 만약에 뭐 박살이 난다. 자, 그랬을 때는 조금 이 부분이 리스크가 좀 클 수 있겠구나. 신흥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북한하고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구조적으로 자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네, 못 바꾸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 자, 여기서 디스카운트 원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기업들이 전혀 하지 않는다. 문화적으로 정착이 안 돼 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이제 기업들, 대기업들 포함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정부가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손을 본다라는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자, 이런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데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은 ROE가 높아야 된다. ROE가 높은 업종이 뭐냐 했을 때 현대차, 기아.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뭐 보셨겠지만, 공시를 보셨겠지만 가장 먼저 배당이라든지 환원 정책을 했던 게 바로 현대 기아차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 업장은 캐시플로, 현금 창출률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강하게 움직이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언제까지 재료가 언제까지 유효한지도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데 2월 중순에 더 구체적인 거 발표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2월 중순 우리가 설 쉬고 나서도 아직까지 저 PBR 코스피도 나쁘지 않고 저 PBR 관련된 것들도 어제 잠깐 빠졌다고 오늘 다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저 PBR 관련된 것들을 지금 본다. 네, 지금 보기에는 이미 늦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항상 이제 뉴스에 나오죠. 자, 이제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성공률이 높은 매매 타이밍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시고 자, 고점가 일단은 고점가 항상 최저점을 찾아야 됩니다. 고점과 최저점을 찾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차단으로 내려가는
먼저 부딪히는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 자, 여기서 사면은 당연히 수익률도 높고 좋지만 사실 여기도 저점으로 생각했는데 더 빠진 거고 여기서 가다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최저점이 아닐 수가 있어요. 불확실한 부분에 샀을 때 수익률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승률은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저가 매수를 잘못하면은 크게 손실 봐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빠지는데 100만 원 많이 빠졌는데 80만 원 빠지고 70만 원 빠지고 50만 원 빠지고 계속 빠지는데 언제 해야 된다? 추세가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또 매수한다?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추세라는 게 전환이 안 되고 잠깐 올라갈 때 이게 상승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그런데 보통 여기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확인사살하고 승률을 높이려면은 추세가 전환되고 어느 정도 또 쉬는 구간이 있어요. 쉬어가다가 바로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때 매수를 하시면은 승률이 거의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높아질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시거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제가 발견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빠질 때 절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점 얘기입니다. 제점 얘기입니다. 추세선 딱 그으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이게 현대차가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제 돌파하기 시작해요. 뭐 한다? 관심 가져야 되겠죠? 관심 가져야 되는데 거래도 어떻게 되고 있다?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자사주 매입 얘기도 나오고 정부에서 저 PB랑 뭐 정책 나온다는데 뭐 어수선해. 사실 이때부터 이제 관심 가지고 언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주가 오르고 잠깐 눌렀다가 바로 이 시점. 돌파할 때 이 시점에 매수 다 잡아도 전혀 늦지 않다. 여기서 사는 게 싸게 살 수 있지만 확실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그리고 눌렀다가 한 번 더, 기회 한 번 더 줬죠.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와줬을 때 거래까지 동반된다면 확률이 높아지는데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바로 20% 가까이 빠른 수익이 현대차로 20% 수익 난다?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주봉도 마찬가지요. 주봉이나 분봉이나 여러분들 모든 차트에 접목이 가능한데 주봉도 추세선을 봤을 때 자, 크게 봤을 때 주가 오르다가 잠깐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된다? 이전 고점을 돌파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거래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아,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구나라는 부분을 인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차라는 종목을 찾는 거, 그다음에 현대차에 대해서 뉴스를 보거나 저 PBR 뭐 테마를 찾는 거. 자, 이거 사실 중요 안 하진 않지만 별표로 했을 때 저는 별표를 5점 중에 2점 정도만 주고 싶다는 거죠. 별표 2개. 별표 5개 중에 2개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 이건 레시피일 뿐이라는 거죠. 왜 레시피를 여러분들 집중해서 요리사라든지 자, 이거 원본적인 이게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를 못하면은 레시피가 아무리 괜찮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누가 요리한다? 네, 나오죠. 요리사가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소위 말해서 영화 보면은 뭐 작전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자,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큰 말 그대로 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부분 자, 뭐 기간도 될 수 있고요. 외국인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직장인분들 위해서 이제 뒤에 퀴즈가 나가요. 퀴즈가 나가는데 직장인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이제 이 세력이 있는데 그 부분 여러분들이 끝에 한번 퀴즈 나갈 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현대차는 누가 산다? 바로 기관 투자자.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빨간색이 기관이고요. 파란색이 외국인입니다. 자, 보셨을 때 외국인 기관이 이제 완전히 같이 움직이지만 여기서 봤을 때 빨간색 흐름이 차트 흐름과 비슷하게 가는 게 뭐다? 바로 이제 기관 투자자, 빨간색. 자, 그랬을 때 아, 이 현대차는 뭐다? 누가 산다? 바로 기관 투자자다. 자, 이거 요리사가 누구냐?
별 3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차트 모양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흐름 그리고 모양. 차트 모양이 이뻐야 된다. 추세가 전환돼야 된다. 뭐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위치에서 사야지 여러분들 승률과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한 개도 마찬가지. 저 PBR 관련된 거 중에 지주사 중에 하나죠. 바로 LG입니다. LG 같은 경우에 야, 이거 올라가겠어, 이거? 맨날 이거 주가가 재미가 없었는데 항상 이거 할 때마다 5% 올라간 적 빠질 때는 많은데 5% 올라간 적이 없는데 자, 이거 무려 2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단기간. 자,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관심입니다. 관심이었다가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현대차하고 논리가 똑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료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양이 잡느냐. 자, 모양 별점 5개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투자자다. 자, 기간 투자자 뒤에 나오는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아, PBR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하시면은 좀 도움 될 것 같고. 자, 이제 실전.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교육 들었는데 실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무슨 종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은 추세 매매로 이제 공략을 했을 때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죠. 이수 스페셜 케미컬이라는 종목인데 이거 뭡니까? 전고체 쪽이죠. 전고체 배터리. 자, 보시더라도 주가가 추세를 전환하고 주가 올랐다가 고점 한번 만들면서 거래량 늘어나고 주가 조정 나왔다가 이전 고점 어떻게 했다? 돌파했죠.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했다? 단기로 매수했다면은 바로 이제 상한가 바로 이제 드실 수 있는 자, 그런 위치 나와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어떻게 했다? 상승 추세를 가고 있죠. 근데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악재가 나왔어요. 일주일 전에. 근데 여러분들이 악재가 나오면은 항상 이게 매도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올라갔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또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게 악재가 나와서 판다. 이게 아니라 심리가 아, 이게 악재거리다. 이게 악재에 많은 세균 검출되었는데 문제가 없이 지나가면은 주가가 뜰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주가 빠지겠죠. 그럼 뭘 봐야 된다? 여러분들 내용이나 뉴스를 자꾸 찾는 게 아니라 심리, 차트 모양을 봐야 되는데 흐름이 안 깨졌어. 흐름이 안 깨지면 뭐다? 아, 아직까지 흐름이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추세 매매로 공략 시 괜찮은 것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이 뭘까요?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뭐냐면은 바로 넥센 타이어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말한 시점 바로 여기였죠. 근데 보시면은 추세가 전환되고 눌렀다가 다시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바로 오늘 같은 경우에 고가를 돌파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자, 이런 매매를 직장인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실전 공략주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섹터를 보셨을 때 AI 뭐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낙폭 가대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뭐 봐야 되는 게 저 PBR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수익 날 수 있는 거 지금 저 PBR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도 있고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제가 일단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추세가 단기적으로 자,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있는데 추세 전환했죠? 뭐다? 관심 가졌다가 눌렀다가 다시 가죠? 자, 여기서부터 흐름이 안 깨지면은 뭐 한다?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AI 가속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AI 반도체 관련해서 2배에서 2.5배 증설하겠다. 내용을 가지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돌았는데? 추세가 전환되었는데? 그리고 누가 들어오고 있다? 기관이 들어오고 있네? 자, 이런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아, 단순히 뉴스로 사는 게 아니구나. 모양이 먼저 1순위인데 거기다가 수급 2순위인데 수급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내용까지 좋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한번 이제 수익 나온다면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 2차전지.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2차전지. 자, 그런데 2차전지를 다 사느냐? 여러분들 완전히 상반된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이고 있어요. 엠캠 같은 경우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에코프로라든지 이 양극재라든지 이 리튬과 어느 정도 좀 관계가 있는 이런 어떻게 업체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죠. 자, 많이 내려갔는데 실적이 안 좋아진다. 앞으로 부정적인 뉴스가 지금 막 쏟아져 있어요. 쏟아져서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빠지고 있어. 주가가 안 빠지는데 여기서부터 추세가 전환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주가가 눌렀다가 다시 가고 있는데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가 더 늘어난다면은 약간의 확률이 높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올해 거의 이제 최악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지 않나. 뭐 리튬 가격 같은 게 하방 경직성이 조금 지지하고 있어서 아, 이제는 반등 시점이 어느 정도 나올 시점이지 않나 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약간 이제 뭐 2차 전지도 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또 뜨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자, 이건 여러분들 일단 배터리 중에서 앞으로 꿈의 배터리라고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섹터인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최고 수혜주인데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전환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미리 여러분들 관심만 가졌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돌파하면서 보면은 괜찮은 종목 제가 노란톡방에 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메리트 있는 것은 자, 이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첫 번째 매출액, 두 번째 영업이익, 세 번째 단기 순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높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 정도인데 이게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고 그다음에 2025년 이제 내년이고 그다음에 내후년입니다. 계속 성장하는데 주가는 어떻게 했어요? 이론적으로 지금 요 위에 가야 되는 게 맞죠. 이론적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 여러분들 오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 야 이게 투자로도 괜찮고 트레이딩 매매로도 조금 괜찮을 수 있는 타점이 나왔을 때 자, 그때 우리 여러분들과 좀 교육을 병행하면서 실전적으로 수익 나면은 상당히 아 이거 내가 교육 받았는데 이해가 되고 수익까지 난다. 얼마나 메리트 있겠습니까? 자, 노란탁방에서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이거 마지막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종목은 알려드리겠지만 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주식 매수 후에 장기로 보유하기 가장 어려운 주체는 누굴까요? 1번 외국인, 2번 기관, 3번 개인 투자자. 자, 우리 앵커분이 한번 세 개 중에 한번 골라볼까요? 네. 아, 일단 좀 주관적으로 접근하자면 개인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장기로 보유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게 손절도 금방금방 하고 또 금방금방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기관 투자자입니다. 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10년물 국채 금리, 30년물 많이 들어보셨죠?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 기준은 이 10년에서 30년. 네, 엄청나게 긴다는 거죠. 그래서 긴 거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장기로 보유해도 좀 관계 없고 배당에 대해서 이분들은 배당에 대해서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펀드 매니저들이죠. 펀드 매니저들은 계약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수익을 내지 않으면 이게 실적이 달려 있어서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 뭐 단타로 보시는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 또 개인들이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있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인데, 자,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있는 거라든지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메이저인 그런 이제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차, LG.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 안에 20%, 30% 수익 날 수 있다는 거. 안정적으로 수익 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종목들이 우리 직장인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수급 관련해서 아이디어인데, 아, 기관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 많고, 아, 어느 정도 일단 기간에 대한 부분 압박이 있어서, 단기간의 수급, 단타가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단기간 일주일, 뭐, 2주일 안에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이제 구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2번,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들 우리 직장인 분들이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수익, 큰 수익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퀴즈까지 내주셨는데 여러분 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어제 히든 종목도 공개가 됐어요. 넥센타이어였죠. 어제 오늘 다 강세고 최근 나흘 연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공략주 가운데서는 이수페타시스 말씀하셨고 포스코 퓨처엠 말씀하셨고 마지막 공략주는 히든 종목으로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들어오셔서 이 공개되는 종목 이름도 챙겨가 보시기 바래요. QR코드 아래쪽에 하단에 나갑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올 때 1278 참여 코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저희 100% 무료 단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다는 점. 들어오셔서 닉네임 설정하시고 전문가분께 뭐 궁금한 점이나 말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보내실 때 강민이라고 우리 전문가 이름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1분 안에 전송해 드릴 테니까요. 마찬가지 들어오실 때는 1278, 1278 숫자 네 자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어제부터 열려서 또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단톡방에서 하셨어요. 투자와 매매는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전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투자랑 매매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투자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투자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 그대로 투자 아니겠습니까?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적립식 펀드라든지 많은 부분의 이제 상품이 있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시간만큼 보상을 받아야 돼. 투자의 리스크는 바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을 찾을 때 가격적인 부분보다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차트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무 차트 있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주가는 이 정도 막 100만 원 하는데 매출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영업이익이 500억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완전히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입니다. 그럼 당연히 투자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의 투자 관점이고요. 자, 매매 관점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이게 재무가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이슈가 어떻고 간에 그것보다 지금 나는 수익의 단기 수익, 그냥 수익이 아니라 기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수익 나려면은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매매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차트 흐름, 심리가 지금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거 뭐냐? 저 PBR 관련된 거 현대차 뭐냐? 자, 저 PBR 현대차 실적 좋고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생각할 게 아니라 아, 현대차는 그냥 저 PBR 관련된 내용이 살짝 있더라. 자, 그런데 어느 가격 추세 전환하고 특정 가격에서 거래량 들어오고 자,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매매할 만하다. 좋은 패가 들어왔네. 좋은 패를 가지고 내가 최대한 점수 잘 나야 되겠다. 자, 이게 바로 매매입니다. 자, 구별이 좀 되시나요? 네, 구별이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게 될 것 같네요. 강민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잘 세고 만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강세 연출하고 있네요. 코스피 2600선 넘어선 채로 이제 지지하고 있고요. 1.2% 전날 대비 30포인트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2% 비슷한 상승폭 보이고 있네요. 817포인트. 유지하고 있고요. 섹터별로도 계속해서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쪽 강한 흐름 시클리컬업 쪽에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 키워드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